있는 자기 이해증,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인적인 능력, 자기 순찰, 자기 이해증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신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박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수학은 못해. 그래서 그 박사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통계하고 숫자 같은 건데 그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쌍하는 겁니까? 그런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자유지에서 자기 이해증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 거기 나오는다는 말이에요. 믿음 감각이 뛰어나고 춤 잘 추고 키가 있고 이렇게 바이올린 치고 노래 잘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이들도 우리 둘째 아들 같이. 그런 아이들은 그 음악하는 저 노래하고 악기 다니면서 놀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그러면은 자기가 타고난 은사와 지능을 따라서 자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했는데 그거 개발하고 놀면은 본인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능과 관계없이 왜 그냥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라고 엉뚱한 주문을 하고 있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신체 조작 지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조작 지능은 뭐냐면은 이게 순발력이 있고, 응? 그래가지고 손발을 움직이고 그 공을 차놓고 골프를 치고 그 이 김연아 같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 발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한 발을 해가지고 신체 운동 지능이야. 그 발달하는 놀면서 그렇게 운동하면서 놀게 하라는 거예요. 공간 지능.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가 나옵니까? 이제 공간 지능. 공간 지능. 공간 지능은 그림을 잘 그리고 건축 설계하고 이런 쪽으로 발달된 사람. 그림 잘 그리고 집에 가고 그런 거야. 얼마나 배치를 멋있게 해놓고 공간 지능. 이것들이 공간 지능이 있는 분이거든. 한 거거든. 공간 지능. 그래서 그런 아이는 그림 그리면 놀냐. 뭐, 조립하고, 그런 거 하면서 놀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 친화 지능, 개인 관계 지능, 인간 친화 지능은 뭐냐? 사람들을 잘 사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친구를 맡으면 서로 집에 들어오고,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들. 아이고, 그래, 너네 애를 사귀고 그런 애들하고 나오느냐. 공부 잘하는 애들 와봐. 상대 등신 같은 애들 나와.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러잖아. 이게 얼마나 귀한 지능인지 모르고. 사실 이 친구를 잘 사귀는 지능, 그게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버렸습니다. EQ와 같은.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 것은 감성 지수가 높다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IQ 때문에 성공하는 것은 20%밖에 안 되고, 80%가 EQ 때문에. 개인 관계 지수잖아요. 친구 잘 사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고, 그 어려운 사람 처지를 알아주고 공감하고 그런 지능이 결국은 성공의 역사 80%가 성공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 밑에 보세요. 네? 재미와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다. 자유, 평등, 사랑은 모두 수단적인 가치에 불과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했던 말씀 인용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지금 보세요. 미국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아니면 어떤 그 빠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하루에 몇만 달러씩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기반 아줌마 자기 전제를 해준 거 그런 걸 안 가르치고 네? 그래가지고 예, 이제 우리가 건전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드리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독서의 기쁨을 잊지 않지 않으셔야 합니다. 책 읽는 즐거움을 잊지 않아요. 책 읽는 즐거움을 갖다가 어릴 때 읽을 때 아니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수고라고 일어나는데 말이야. 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놀고 싶은데 노는 방법이 바닷가에 가서 광화장 놀고 그것도 재밌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매일 낚시지만 바로 가서 놓지 않아요. 사람이 건전하게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이제 책을 갖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오셨는데 4년 걸렸거든요. 초등학교 4년 때 한국에 오셨을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거기 뭐 가져왔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으로 소득을 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계속 이제 우리가 학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문맹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전학을 갔는데 전학한 그 5학년 1학기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새로 전학한 학생이 일어나봐. 책을 읽는데 책을 못 읽잖아. 한 줄을 읽는데 말이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읽는 게 정상인데. 난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나 어떻게 읽냐. 모. 등. 이러고 이제 쩔쩔 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진호하셨어.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과제 잡은 친구였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나는 막 안 되겠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근데 집에 가서 매일같이 책만 읽는 거야.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책임이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니까. 저녁에 어떤 이웃 아줌마가 마시러 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서비 책 읽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네? 제가 그냥 공부하고 머리가 멀고 매일 가자 나다고 밤에나 죽어다니고 그냥 노는 것밖에 모르던 동생이었는데 전화번호 나왔던 말이에요. 시동을 잠시하고 공부를 하고 있네요. 매일 책만 읽고 시공을 잡혀 본다. 내가 시공 잡혀 하잖아. 네, 사실 책 읽는 걸 조금 늦게 먹어서 저녁에 밥상 들어왔다 안 먹으라 그러는데 알았어 엄마 나 조금 이따 먹고 책을 읽다가 중간 페이지에서 끝날 수가 없으니까 떠듬떠듬 하면서 계속 책을 읽는 걸 보고 유다 주머니한테 말이야. 마시거든요. 저 책 읽는 소리 들어보라고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시공 잡혀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난 칭찬으로 듣는 거예요. 난 세상에 태어나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리고 어린아이들 변화시키려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원하지 목사님이 이 저기 주보 뒤에다가 있어서 그죠? 어린아이를 받았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칭찬 한마디 같이 일생을 걸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엄마 칭찬을 계속 들으려면 두 가지 하면 되는가? 밥을 늦게 먹으면 되고 두 번째는 늦게 먹을 바에 책을 읽다가 되고 계속 책을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박사가 됐어. 문맹 동아리 밑에서 나는 가짜 박사가 아닙니다. 나는 진짜 박사입니다. 트레이닝 신학교에서 PhD를 했습니다. 가정생활 교육 박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갖다가 행복하게 키우려면 첫 번째는 연결감 소속감을 분명히 줘야 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놀게 하라. 근데 황란 은사 재능 따라서 노력해야 하는데 세 번째 네,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들 행복한 아이를 키우려면 세 번째는 연습하기 프랙티스 음악이면 음악 그렇죠? 운동이면 운동 저같이 영어면 영어 프랙티스 디스플레 여러 가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는 걸 바라고 연습하기 프랙티스 makes perfect. 연습을 자꾸 하면은, 세 번째, 보통 연습을 많이 하는 거야.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피아니스트. 보통 연습을 많이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도 말해요. 네, 내가 신여성 목사님 이제 두 번째 되는데, 연습을 많이 한 거야. 설교 어느 쪽 연습해, 성경 해석 연습해, 저, 책 많이 읽었죠. 여러분 모르지만, 신학교한테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그런데 감사하시고. 보통 이런 목사님 모시기가 쉽지 않다고 내가 틀린 말 했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얼마나 많이 저렇게 아프냐마다 어떤 분야든지 자기 인텔리전스 강점 지능을 따라서 이거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저는 사람마다 두세 가지의 강점 지능을 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언어 지능 주셨지 자기 이해 지능 높죠? 거기다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대인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갖다 꼭 성공을 시키지 않으려 말고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연습을 잘하면 네 번째 단계예요. 다섯 단계를 얘기했잖아요.